대구가 전국에서 꼴찌인 분야가 꽤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입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작해 욕을 먹었는데 고교 무상급식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고교 무상급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152억 원을 들여 고3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합니다. 어려운 건 잘 되면 똑같지만 어차피 시도가 지금 전체 무상급식이 다 추세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단계적으로도 하겠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안 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가 유일합니다. 대구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합니다. 고교 무상급식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예산 사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지만 조금은 시간을 조절을 하는, 호흡 조절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은 핑계일 뿐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대구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대전과 부산, 전북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구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늦게 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당시에도 예산 탓만 하던 대구시는 비난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시행했습니다.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의지 부족이 문제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사안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교육 예산에만 유독 박하냐는 겁니다. 교육의 수도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적인 혜택에서 대구 시민, 대구 학부모들은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늘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의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데 드는 예산은 365억 원. 시민단체는 세수 확보가 쉬울 때는 미적거리다가 이제 와서 예산 다이어트를 끄집어내 무상급식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